고등학교 4학년 강현성입니다. 네, 그리고 정현성의 엄마입니다. 복지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이한테 추천을 했고, 아이도 여러분들의 좋은 강연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생명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좋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국지로!